네, 정청래님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이 시간에 1시 방송 보시다가 전화 안 하시고 그냥 전화하신 거죠? 아니, 아까 영화 보고 있는데 왜 자꾸 전화를 하는 거야? 내가 의원님이 영화 보시는 거는 몰랐죠. 네? 오늘 어떤 영화 보셨어요? 그대가 조국. 아, 그대가 조국? 네. 예, 어땠어요 느낌이? 아니 근데 예. 내 난생 처음 하루에 같은 영화를 두 번 보는 건 오늘 처음이네. 아니 낮에 예. 청래당하고 박시영 TV하고 영화 본 게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근데 또 우리 가족하고 내 가족이 예. 밤 10시에 또 예약을 해놓은 거야.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봤어요. 아, 오늘 하루에 똑같은 영화를 두 번. 예. 그런 사람은 아니, 거의 양다리 걸치는 영화... 사람밖에 없을 텐데. 예? 옛날 연애할 때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가끔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의원님한테 일어났네. 아니 그러니까 그 같은 영화를 하루에 두 번 보기 처음이에요. 감상평 좀 얘기해달라 하는데요 시청자들이. 감상평이요? 예. 그 뭐지 브라질에 예, 예, 예. 그 영화 제목이 뭐죠? 그 있어요. 연상 또 위기의 민주주의. 아, 위기의 민주주의. 예. 그 영화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법기술자들이 어떻게 사람을 올가매는지. 우리도 이제 조국 때 특히 이제 이종원 PD 같은 경우 뭐 그 서초동 가서 막 촛불 들고 100만 200만 명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뭐 대선이다 지선이다 막 바쁘게 지내니까 조국 장관 얘기를 좀 잠시 좀 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영화는 다시 한번 꼭 봐야 될 영화다. 그리고 재심을 반드시 좀 해야 되겠다. 예예예.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이게 이제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 네네네. 이거 이후에 대법재판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아 그럼 동양대 PC 이것은 증거 능력이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그걸 또 엎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저도 좀 굉장히 분노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 동양대 표창장 조작을 하고 위조를 했다면 실제로 법정에서 시연을 해야 되잖아. 시연을.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안 된 거 아니에요? 예예. 그래서 제가 영화 보고 나서 이게 제2의 드랩 PC 사건 같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가 다시 이제 벗겨지는 건데 예. 그래서 반드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정치적인 우리가, 얘기 좀 물어봐도 돼요? 시청자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영화 감상 얘기하라고 해서 영화 감상 얘기했더니 또 그만 얘기하라고요? 예,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의원님이 이렇게 어렵게 전화 연결됐으니까요 네. 이번 주에 이제 민주당 혁신형 비대위가 네. 9명으로 구성이 된다는 소리가 있고요 우리 네. 정청래 의원님께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혁신형 비대위가 구성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조기 전당대회가 왜 필요한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네. 혁신형 그 비대위든 관리형 비대위든 그걸 논하기 전에 네네. 우리 다 기억하지만 대선 때 네네. 장경태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이 있잖아요. 그거 아직도 통과 안 됐죠. 예. 아직도 통과 안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대목에서 지금 첨예하게 붙고 있는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 네, 네. 그 당대표 컷오프 때 네, 네. 중앙위 아니 권리당원 참여. 네, 100% 컷오프를 하는데 예, 예. 권리당원 50, 중앙위 50. 이렇게 하는 거 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애초에 그 권리당원 중앙대의원 비율을 1:20으로 했는데 지금 1:80이기 때문에 그 표의 등가성 말씀하시는 거죠? 표의 등가성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중앙대의원을 20%로 낮추고 네네. 권리당원은 45%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 30, 일반 당원 5 이미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어요. 예, 예, 예. 대선 때 예. 그렇게 하겠다고 이게 대선 공약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와서 또 몇몇 사람들이 이거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혁신 대선 때 이렇게 당을 정당 민주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혁신하겠습니다라고 대국민 발표를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서 무슨 또 혁신을 꾸리겠느냐. 제가 의총 때도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건 누가 해결할 수 있죠? 박홍근 원내대표? 이거는 이제 비대위가 꾸려지면 비대위원장이 당원 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에 올려야 돼요. 계속 안 하고 남들한테 계속 떠넘겼구나. 자기네들이 처리 안 하고. 윤호중 비대위 때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윤호중이 안 하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걸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한 이유도 저는 모종의 그 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룰을 직전에 바꾸자는 건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전부터 얘기해놓은 거잖아요. 1년 전부터 제가 국회의원 90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당대표 예비 컷오프 때 중앙위원회에서 100% 그 독점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이건 통일주체 국민회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에 안 드는 애 사전에 제거해버리고.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당대표 나갈 예비 선거를 하는데 당원들은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예. 이게 당원의 정신이잖아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예를 들면, 당대표 나갈 3명을 뽑는데, 당원은 관계없이 중앙위원회에서만 뽑아요. 그렇죠. 이걸 고치자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권리당원의 권리를 강화하자.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일단 지금, 곧 전쟁이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1년 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미루다가. 그렇죠. 지금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또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또 시끄럽겠네요. 진짜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이 안건을 당무위에 올릴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의원님, 그럼 비대위원장은 누가 뽑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은 누가 뽑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뽑을 단위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박홍근 당대표 대행이거든요. 예. 직무대행. 여기서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뽑는다는 건데 방향은 초선 대표 비례, 초선 대표 비대위원 한 명, 재선 대표 비대위원 한 명, 뭐 자선 비대표 뭐 한 명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거기서 하겠다는 건데 네. 뭐 내일 그 삼선 의원 간담회가 있어요. 의원님 나가셔야죠. 저도 이제 회의에 참석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각설하고 1년 전에 제가 그것을 90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네. 송영길 당대표 때 전달을 했습니다. 예, 안 하더라고요 그때. 예. 송영길 당대표 때도 안 했고 윤호중 비대위 때도 안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때 문제 제기할 사람도 없고 예, 예. 계속 미루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그 목에 찼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 이게 지금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닌데. 이걸로 제일 세게 붙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저도 이거 뻔히 이걸로 붙고 또 사람들은 3월에 가입한 사람들 이번에 전당대회 권리당원을 주자 이거 갖고도 부딪힐 테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윤호중 비대위 때도 이번에 한해서 예외 조항으로 3개월 당비를 낸 사람들은 권리당원으로 인정을 해주자 미리 해놓자. 그렇죠. 이렇게 예전에 대선 전에 이걸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했고 그래서 어쨌든 걱정은 좀 되는데 이걸로 세게 한판 붙을 것 같아요. 일단 자 그리고 혁신 비대위냐 관리형 비대위냐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못 가능하냐 이게 가능한 이거거든요. 예, 시간이 돼요? 조기 혁신위는 최소 3개월, 6개월 이렇게 필요해요. 무슨 혁신위가 띄우고 혁신위원들 뽑고 혁신위 활동하고 의제 설정하고 하는데 지금 두 달 후에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시기적으로 보면 예, 8월. 자 그러면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러면 딱 기간이 한 달이거든요. 예. 한 달 동안 혁신위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 안 하네요, 사실. 못 끝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기 전당대회거든요. 왜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능하냐면 그 나름 이유가 지역구별로 지역 대의원회를 다 치러야 됩니다.
임시 전당대회는 보궐 전당대회는 그냥 투표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정기 전당대회면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을 다시 뽑아야 돼요. 시도당 위원장을 다시 뽑아야 돼요. 시간이 꽤 걸리네. 전국을 그리고 나서 전당대회를 해, 당대표를 뽑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다 밟으려면 물리적으로 초단기로 하더라도 3주 정도는 걸려요. 네네. 근데 그거 하려 그리고 또 혁신이 그 비대위 혁신 비대위 구성하려 또 혁신이 혁신 비대위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또 무슨 혁신위를 꾸려야 되죠. 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꾸려야 되죠. 그렇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혁신안을 다 내서 의결하고 대선 지선 평가하고 그래서 지금 비대위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전당대회 준비 비대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희망고문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의원님 이왕 전화된 것도 국회의장이랑 법사위원장과 그것도 아직 원구성조차 안 되고 네. 사실상 이제 하반기 국회가 이제 열려야 되는데 네. 사실상 우리가 지금 발목을 잡힌 게 국회의장은 우리 몫이라고 생각해갖고 김진표 의장을 저희가 내정을 했는데 그럼 네. 법사위원장은 전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에 원내대표가 그 야당에게 어떤 법사위원장을 한다가니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한다 이렇게 못을 네. 박아놨는데 우리가 이거는 뒤집어야 된다라고 늘 얘기했는데 우리가 국회의장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다 갖고 와야 된다라고 우리 지지자들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시죠?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법사위원장은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의 권한이에요. 협상 권한은 네. 그러니까 전임 원내대표가 후임 원내대표의 가장 중요한 협상 안을 알밖에 안 거죠. 본인 스스로 네. 결정해버린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권한 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죠 당연히. 그리고 언론개혁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것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다 약속이 어긋났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틀린 거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것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새로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연계하는 문제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투표로 뽑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얻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근데 우리가 좋든 싫든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김진표를 다 찍을 거 아니에요. 국힘보다 낫죠 그래도. 네. 아니 낙관낙관을 떠나서 저는 뭐 찍어야죠. 뽑힌 거에 대해서 네.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당연하죠. 근데 어쨌든 뽑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민주당이요 절차를 통해서 이제. 했으니까. 그래서 네. 이거 협상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아니 그 국회의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건데 아니 그럼 투표 찬반을 누굴 찍을 거를 그걸 원내대표로 어떻게 협상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 마포구에서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마포구에서는 민주당은 몇 표 찍고 국민의힘 몇 표 찍읍시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건 협상의 대상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꾸 연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것은 얼척 없는 일이고요. 얼척 없는 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씀해 주세요. 네. 어이없다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어쨌든 다수당이 그 국회에 그 주도권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윤호중 원내대표가 캐놔서 약간의 뭐 이러저런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법사위원장을 내주면 야당으로서 뭐 할 역할이 뭐가 있겠어요.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을 해야지 법사 상임위 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회의장 없이 상임위 분배는 안 되죠? 국회의장을 먼저 해야죠. 그러면 민주당이 이게 요건이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겠네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열어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뽑고 그다음에 상임위 배정은 그 권선동과 그 조율을 하고 협상을 그리고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국회의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럼 의장석에 가서 사유를 누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것은 최고령자가 하게 돼 있어요. 아 의서 다선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저거 한다? 예, 예, 그렇습니다. 누구예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김진표 의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김진표 의원 같은데 댓글 한번 그 뭐 검색 한번 해보셔가지고 최고령 국회의원이 누군지 제가 알고 있기는 김진표 의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나마. 본인이 가서 사이를 보면 돼요 최고령자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금요일 날마다 이제 정청래 정치톡 저희 있으니까 꼭 잘 좀 나와주세요 의원님.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영화 두 편 보시라고 고생했고 많은 지금 이 시간에 만 명이 있어요. 시청자들한테 힘내라고 좀 얘기 한 번만 해주시죠. 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네. 제가 오늘 페이스북 글에도 썼는데요. 아, 예. 언론은 자꾸 이제 친문이다, 친명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갈라치기를 합니다. 네, 네, 네. 저도 어느새 지금 예전에는 뭐 친문이다 그러더니 이제 친명으로 저를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언론은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갈라치기를 하고. 그렇죠. 계속 프레임을 씌우고. 개판하는데 저는 친문, 친명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개혁파냐 반개혁파냐. 이렇게 구분하자 우리 지지자들이 언론이 그렇게 프레임을 짜더라도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다고 해서 다 친문이 아니고 그렇죠. 이재명 주변에 있다 그래서 주변에 있다고 해서 다 개혁적이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장관 자리 하나 받아 먹으면 다 그게 친문이 되고 개혁이 되냐?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또 이재명 주변에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개혁적인 사람 아니에요? 다 개혁적이냐? 검찰 개혁 반대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이 언론이 딱 그러면 예를 들면 이재명 지지자들은 친문이 친명이다 그러면 그 의원은 개혁적이든 반개혁적이든 다 무조건 응원이에요. 그게 큰일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맞습니다. 저랑 동의합니다. 그래서 개혁파냐 반개혁파냐 이렇게 우리는 구분하자. 옥석을 가리자. 네, 예.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언론의 그 갈라치기 장사에 우리는 놀아나지 말자. 네네. 우리는 현명하니까. 네. 그렇게 좀 제가 오늘 페이스북을 썼어요. 네. 왜냐면 요즘 완전 민주당이 개파의 사장터가 됐더라고요, 언론에. 그러니까요. 모의감이 됐고. 그래서 언론은 계속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낙인을 찍을 거예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노선을 지지했으면 친문이고, 이재명의 정치 노선, 개혁파, 개혁 노선을 지지하면 친명이고 그러면 친문이고 친명이고 이런 의원들이 상당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개혁파냐 반개혁파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좀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밤늦게 이렇게 전화주셔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개혁파 정청래 의원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늘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이재명 후보님 주위에 7인회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재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죠. 근데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좀 좋은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위해서 뭐가 먼저인지 그리고 정청래 의원님이 앞으로 이제 국회 얘기들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